이 마을에 아주 특별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산 속에 금광이 있다고 그래서 금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한참을 헤맨 끝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천막을 발견했는데요. 슬라마스 양파. 제대로 찾아온 걸까요? 상상했던 금광의 모습이 아닌데요. 저는 이제 반짝반짝이는 금이 많다고 해서 아주 휘황찬란한 걸 생각했는데 이 진흙투성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제가 못 믿어하자 검을 캐서 보여주겠답니다. 땅속에서 퍼올린 이 흙 속에 금이 섞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 1 karung dapat 1 gram sampai 10 gram. Kalau sudah semakin bawah, semakin dalam kan, semakin besar hasilnya. Saya 1 karung dapat 10 gram, 30 gram. 1 karung kalau sudah dalam. Ini kan belum dalam. Di mana, Mas? Di mana nih? Di sini? Iya. Di mana? Di dalamnya ini. 이제? 예.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금이. 아니, 금이. 아니, 금이라면 뭐가 번쩍번쩍거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빨간색이에요. 그냥 아다. 아다. 네 맛이야, 너왕이네. 답답했는지 손가락으로 알려줍니다. 이 조그만 게 금맥이랍니다. 아주 작은 금맥. 아, 이거는 일반인이 보면 그냥 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금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금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 금맥이 있던 돌을 캐낸 광부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온몸에 사투를 부리신 것 같은. 저도 금 캐기에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원한다면 할 수 있답니다. 자신을 따라 들어오라는데요. 돌로 나한테 이거 아니에요? 막상 좁은 통로를 내려다 보니 살짝 걱정되네요. 금을 캐러 걸었어요. 일확천 금을 돌이네. 야 가자. 양쪽으로. 이 금광은 발견해서 작업을 시작한 지 겨우 2주 됐다는데요. 현재 6m 정도 깊이까지 파내려간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우기철이라 땅속은 더 섭했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축축해요. 옆에 물이 뚝뚝 내려져 있고요. 뚝뚝 떨어지고요. 지금 그냥 서 있어도 몸에 습기가 막 차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디마나, 바고스, 에마스, 에마스, 디마나. 양이니, 바고스. 디지 바고스야? 예. 그다파. 아, 이게 망치와 정 단 두 개로 지금 검을 캐는데요. 물기가 많아서 미끌미끌합니다. 사실 힘을 주기가 쉽지 않네요. 디지니, 예. 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제 손으로 꼭 금을 캐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이 함께 내려왔던 친구가 말도 없이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걸 혼자 다 하나. 아, 이 봐봐. 그렇게 semangat. 와. 아. 어차피 두 명이 일하기에는 너무 비좁은 공간이긴 합니다. 땅속 섭기와 땀이 범벅이 돼서 손이 미끄러져 헛손질만 계속됐는데요. 이 물기가 많아 미끌미끌해서 제대로 안 빠집니다, 사실. 생각만큼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네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야, 일단 좁은 공간에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쪼그려 앉아서 일한, 다리에 그 찍어놔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이 좁은 공간이라 힘도 안 드는데 계속 파내려 간다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렇게 30여 분을 포기하고 싶은 저 자신과 사투를 벌인 끝에 바구니를 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채취한 흙 속에 금이 1g이라도 더 담기기를 바랐는데요. 흙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떨어지는 사고가 가끔 발생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드디어 제가 채취한 흙이 무사히 땅 위로 옮겨지고 저도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힘이 굉장히 힘들네. 아, 대단합니다 이분들 진짜. 검을 보는 눈이 아니라 아까 나다 말만지만 미안. 검을 캐는 힘도 엄청난 힘. 아, 마이. 아, 내려가시. 그런데 제가 캐온 흙에서 검을 골라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버립니다. 빠 끈아빠. 끈아빠 고 부왕. 끈아빠 좀 놔. 야, 부왕. 끈아빠. 이네 단 하냐? 이라빠. 예. 뭐래요? 흙을 팠대요. 어? 흙을 팠대. 금을 판 게 아니고. 아니요. 하나야, 아니 금덩어리가 나와야 되는데 뭐지? 그래서 생고생하며 캐온 게 금이 아니라 땅 위에도 늘려 있는 흙이라니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마스, 너사 불랑. 내가 빠져리 세니야. 자야 바고스야? 야, 바고스 그럼 자야 꼬아. 네, 가리 안 들지 세니. 야, 안테 거서 다팟 마스 두 킬로 바로 불랑. 호인도 고맙지만. 와, 또 무슨 일이야? 제 능력으로는 기다 피사봐. 마. 야, 나 빠빠, 나 빠빠. 야, 너무 힘들어서. 야, 말름, 말름. 네, 자 kasih batu ya. Gimana ini? Ini sini, ini kamasnya ini. Ah, ini mas. Oh. Cuma itu aja saya kasih. Terima kasih, Pak. Sama-sama. 힘든 고생 끝에 금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게 돌인지 금인지 어쨌든 마음만은 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들어 가지 마. 오케이. 오케이. 하지야. 하지. 금을 캐진 못했지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숲에서 나와 마을을 찾았습니다. 집집마다 특이하게 생긴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야, 이 마을은 이 집 저지 지금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납니다. 아마 금을 추출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한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사야 lagi proses untuk penggilingan batu yang bisa saya ambil kadar emas yang ada di batu. This is emas, ya? Iya. 통 속에 금이 섞인 돌가루와 물, 수원을 함께 넣어 돌린다고 하는데요. 금이 수원에 엉겨 붙는 성질을 이용해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한두 시간쯤 돌린 후 물을 쏟아내는데요. 아주 작은 금가루라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물을 천천히 버리고 나면 대야 밑바닥에 금이 들어있는 수원 용액만 남게 되는데요.
특별한 과정을 거쳐 수원 안에 있는 검을 분리해냅니다. 쌀 한 톨 크기만 한 검이 나왔네요. 아, 정말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수고와 노력을. Ini kan masih warna putihnya. Jadi kalau kita bakar dia pakai api. Jadi nanti terlihat dia bentuk asli emasnya itu kuning. Kuning. Iya. Seperti tadi. 흰색 금을 구우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여주겠다는데요. 지금 굽고 있는 정도의 금을 얻기 위해선 얼마나 되는 흙을 채취해야 할까요? 야, 4 karung. Jadi enggak ada 1 karung, 4/4 aja. 7-10 kiloan lah, kurang lebih. 발각해 달궈졌던 금이 식으면 우리가 보아왔던 황금과 백금이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수고를 마다치 않고 금을 채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Karena kita enggak punya pilihan. Jadi mau enggak mau kita harus kerjakan ini karena mata pencaharian kita memang mudahnya di sini, Bu. Kalau dari nelayan sama petani itu jangka panjang per 3 bulan sekali kita dapat uang. Jadi kalau ini per minggu atau per hari kita sudah bisa menikmati hasil. 마을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 새꼬동 마을에 반짝이는 금을 찾으러 야 흥분된 마음으로 왔다가 금을 채취하고 추출하는 과정을 보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앞으로 이 마을 주민들과 이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